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시니 10시 구간 개장하고 나서 시장도 보고 내 계좌도 잘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보지?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싶었다, 매수하고 싶었다, 아니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불러 보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로 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수요일 톰톰데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튜브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해주시고 톰과 제리에서 톰톰데이로 바뀌었네요. 톰, 두 분이 톰이고 제가 제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톰톰데이. 아, 예, 본인이 자꾸 제리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 오셨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한국가스공사, 한세실업, 효성, CJ프레시웨이, 삼성전기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은 인성정보, CNC인터내셔널, 롯데칠성, 하이브,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셨던 10가지 종목을 미리 공개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 종목 중에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라이브 댓글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유창희 대표님의 픽부터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네, 뭐 한국가스공사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알루미늄 가격이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 하면서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는데 그것보다 먼저 움직였어, 물론 원자재 가격 다 움직였습니다만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연말 계절적 수요, 그러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유럽의 혹한기 이런 부분들이 좀 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올해도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상당히 추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유가도 지금 뭐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연장선을 보시면 된다. 그러면 네. 가스, 전기료 인상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 뭐 LNG 가격이 가격을 좀 올릴 수가 있고 또 뭐 환율 상승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제 성수기 시즌이 좀 진입을 하면서 가스공사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 혹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바람이 찬바람이 설설설 불고 있죠. 그렇죠. 가을에 남자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 네. 이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배당입니다. 배당 관련돼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상당히 높은 배당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네. 것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오늘 고점 돌파하고 있다는 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유창희 대표님이 남자의 계절에는 이 가스공사를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 뭐 배당도 두둑하게 주니까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장미님이 너무 예전보다 올라간 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라고 저는 신고가 종목은 그러니까 막 계속 신고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신고가를 내는 것이라면 네. 저는 접근해볼 만하다. 3만 원 초반에서의 어떤 지지력 확인하면서 뭐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수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신고가 행진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올라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갈까요? 정태근 팀장님의 네.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인성정보고요. 인성정보.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을 어찌 보면 또 노마스크 패키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일단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전에, 3일 전에 지난주 뉴스 나와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일단 정부에서
노마스크 그리고 재택치료 이런 부분들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일상 정상화로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상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일단 재택치료를 먼저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증상이라든지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분들도 뭐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까지 이제 확보할 병상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증상과 경증 같은 경우는 조금 완치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좀 재택치료로 많이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포럼이 있는데 그 산하에 또 원격 의료 산업 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라든지 그리고 의약품 택배 배송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가 설립이 됐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원격 진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작년도 그랬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달도 그렇고 얘기는 많았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기대감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가 그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종속회사 하이케어넷을 통해서 일단 원격 진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그 갑자기 14%가 급등을 해서 대안주를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좀 윗꼬리가 달리다 보니까 월선 이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마무리되면 네. 매수 접근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급등했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오히려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인성정보를 첫 번째 종목으로 정태근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한세시럽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노마스크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뭐 이제 소비 증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드 코로나. 물론 이제 한세시럽은 꼭 우리나라 뭐를 타겟을 놓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경기 회복, 약간 뭐 최근에 약간 둔화 우려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복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미국은 연말, 크리스마스, 연초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의류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세시럽은 이제 그 의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증설이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장 증설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OEM 관련해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한세시럽뿐이 아니라 지금 많은 그 생산 공장이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신흥국에 몰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장이 셧다운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의류 사업도 일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생산은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가 인상, OEM 관련해서 단가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하반기 실적을 충분히 견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직전 고점 때 한 28,000원, 3만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이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세시럽 두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노마스크 여기에 좀 기반을 해서 일단 어쨌든 노마스크가 진행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번다는 얘기고 공교롭게 또 오늘 스튜디오 안에는 또 남자분들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색조 화장품 그 입술 주변에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북미한지 유럽 쪽 같은 경우 노마스크를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색조 화장품의 어떤 매출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노마스크가 진행되면은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5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포인트 메이크업이라 그래가지고 색조 화장품 매출이 96%입니다. 거의 100%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 노마스크에 관련된 수혜주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어쨌든 직접적으로 피부 미용이란지 그리고 색조 화장품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에 좀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그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 무상증자,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라고 보는데 무상증자 이후에 이 노마스크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상승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네.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CNC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클리오도 있고요. 코스맥스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0.8%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상승 이후에 뭐 눌림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까지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은 리오프닝,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상은 좀 볼까요? 0.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또 한 번 큰 좀 낙폭이 나왔는데 어제 1.4% 넘게 좀 하락세가 나왔죠. 오늘도 역시 그 하락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31% 하락, 홍콩 항셍지수도 0.7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하락하면서 좀 거래가 마감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좋지 않게 좀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0.8%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보합권 수준에서 일단은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동아시아권의 시장 상황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효성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경기 회복 관련해서 효성 그룹이 올해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죠. 일단 뭐 소비 관련해서 뭐 스판덱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자회사도 있고 효성 중고음이라든지 이 경제가 개선되는데 회복되는데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화학 공업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성 그룹사의 자회사들의 실적은 올해 상당히 기대가 되고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소 시장,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시장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고 효성은 이미 수소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본격화 할 수 있다라는 거, 수소 쪽으로 해가지고 그룹사 재편을 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수소 에너지 관리 생산 뭐 이런 부분들로 가장 특화된 기업이 그룹이 효성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장성 충분히 전 가져가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전동 기반 산업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효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또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그렇게 급등세로 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고점 돌파, 13만 원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효성을 보여 중인데 장투해도 되겠죠? 라고. 네, 뭐 충분히 장투 네.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 투자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 역시나 먹거리. 네. 저도 여기 제가 좀 특이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나오는 제품 중에 솔의 눈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솔의 눈이요? 아재시네요. 네. 저 아재 입맛이 좀 아재스틱한데 하여튼 네. 그런 음료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원하긴 하죠, 그게. 그래서 그게 잘 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 같은 애용자들 때문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 실적 흐름이 3분기까지 지속이 되게 되면서 6월달 이후에 시작했던 주가 흐름이 다시 또 상승으로 좀 반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3분기 같은 경우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75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네. 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750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한 80%를 한 분기 만에 달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뭐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완만한 우상향, 안정적인 우상향, 여기에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 또 그리고 그 코로나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수제 맥주라든지 그리고 와인의 어떤 판매도 또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편의점 가시면은 와인 판매가 많은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인 수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수혜가 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음료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수혜, 매출 증가 이런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세가 그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안정적인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 충분히 이 종목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칠성 역시 정태근 팀장님은 리오프닝 되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또 하나 이 먹거리 중에 롯데칠성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소련을 좋아하시면 꼰대인데. 저는 뭐 같은 먹거리 CJ 프레시웨이를 선정을 네. 좀 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요? 네, 그 위드 코로나가 이뤄진다는 얘기는 정상 물론 지금도 정상적인 출퇴근 하고 있지만 약간 탄력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학교라는 것이죠. 학교가 등교를 정상적으로 재개한다라는 거. 이 학교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급식 사업입니다. 급식 사업이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염려에 따라서 이런 식자재 유통하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저는 하반기 혹은 내년에 가서 이런 것은 이제 해소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이 재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CFHA가 2분기 때 실적을 견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런 요소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 재편에 따른 마진율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비수익성 사업을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안 좋았던 사업 부분을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코로나 흐름이 시대였으니까 좀 구조조정을 좀 잘 진행을 했고 오히려 고마진 사업 부분을 좀 더 증가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된다라면 저는 급식 관련해서 식자재 유통 관련해서 좀 현대그린푸드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좀 있지만 CJ 프레시웨이가 좀 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프레시웨이까지 역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유튜브에서 주식에 신 제육수님이 소래눈 안목이 탁월하시네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예, 취향이 또 통하신 시청자분이 계셨네요. 자, 다음 종목부터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저 위에 처음 봤네요. 네, 다음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그 블록딜 소식 이후에 주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 또 연예계 규제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상당히 좀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근데 아시겠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국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연관성은 떨어집니다. 그 매출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10% 이하예요. 그러다 보면 근데 아무래도 뭐 규제라는 부분 때문에 뭐 투자 심리 어떤 악화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빨리 거치게 되면은 하이브는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찌 보면은 조금 위험한 도전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일단은 그 생각을 하시면 참고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특사라 그러나요? 특별 특사로 인해가지고 유엔총회 참석을 이제 할 예정인데, 이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서 해외 활동을 재개하고, 뭐,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와 BTS는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BTS 회사라도 보신 것도 맞는데, 어쨌든 이런 해외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되고, 이제 또 BTS 앨범이 버터라 그러죠. 그 200만 장이 팔린 부분들이 3분기에 이제 또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음반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쪽의 어떤 그 중국적 규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는 그 위버스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플랫폼을 통해서 BTS 그리고 블랙핑크 뭐 이탁홀딩스 이런 아티스트들이 현재 활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전 계기는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어제 그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판단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최근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또 BTS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라는 의미에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BTS의 하이브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을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 자,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고독한 여우님이 유튜브에서 댓글로 보유 중이신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그 간밤에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 썩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애플이요? 네. 그 아이폰 13을 발표를 했는데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고 뭐 지금 그래서 뭐 아이폰 관련된 종목군들 LG 인텍을 필두로 해서 뭐 대부분 네.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삼성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폴더블폰 판매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고사양 카메라 모듈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S 시리즈를 조기에 출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 아이폰 물론 이제 애플은 항상
엄살이죠. 판매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네. 알고 보면 뭐 한 1억 대 이상 판매가 되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기대했던 거 이상의 제품이 아니었다. 그러면 삼성이 반사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삼성전기로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MLCC 관련해서 뭐 다들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 패키지 관련해 가지고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쟁 업체들은 지금 베트남 관련해가지고의 그 공장이 셧다운되고 있는데 네. 삼성전기는 그러한 것을 좀 피해갔다라는 거 그런 것을 또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그동안 부품주들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삼성 관련된 부품주들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이폰 13의 공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별론데 오히려 삼성 쪽에서 수혜를 반사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삼성 전기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 정태근 팀장님 종목은요? 네,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롯데 관광 네. 개발이요? 그 이제 뭐 항공 여행주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호텔이라든지 면세점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거고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호텔 카지노 이제 같이 하는 그냥 패키지로 묶어버렸습니다. 네.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 일단 3분기에 그러니까 7, 8, 9월 달이죠. 그 7월 달, 8월 달 여름 휴가철에 일단 호캉스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흑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흑자보다는 좀 그 적자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앵커님도 제주도 갔다 온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 네. 이제 여행객 효과 이런 부분 휴가철 효과 분명히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아시겠지만은 또 추석이 있고요. 다음 이번 주 주말이 추석인데 추석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달 10월 달 같은 경우는 첫째 주, 둘째 주 또 대치 휴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게 이런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아직까지 제주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 달부터 발생됐었던 이 연휴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쯤 되게 되면은 이제 기업 행사도 이제 많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쨌든 나빠질 것보다는 이제 나쁘지 않다 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4분기에는 또 흑자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뭐 0.24% 상승률 울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완만하게 최근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타픽 종목 하나씩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저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네. 저는 CNC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네.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